연예인을 이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10%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한 1억, 여기에 2억 뭐 이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저나 아니면 이 프로님 정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이제 펀드로 형식밖에는 사실 들어가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개인분들은 펀드로 접근하셔서 그렇죠. 일단은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나중을 위해서. 보고서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더 일단은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좀 쌓아놔야죠. 돈으로 그 이제 경험을 좀 쌓으면서 투자하시는 접근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고객도 바로 메자닌 투자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면서 한 사이클 두 사이클을 돌면서 본인들이 이제 메자닌에 대한 감을 익히고 네.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예를 들면 뭐 한 회사만 투자하시진 않을 거고 한 20개 회사를 한다고 쳐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20개 회사를 하는데 그럼 제가 예를 들어 1억을 내면 그 20개 회사에 분산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20개 회사 중에 어느 하나에 딱 찍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보통 이제 투자자문사 같은 경우에는 네. 1임 계약이나 자문 계약을 할 때 네. 금액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2억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1억씩 12개 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약정할 때 투자자분한테 이제 니즈를 확인하고 네. 그렇게 나눠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억을 나눌 수는 없군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1억이니까 1억을 냈다면 한 회사 정도 투자하겠군요. 맞습니다. 이거의 그럼 단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아니, 아니. 그건 정품한테나 단점이지. 둘 간에도 차이가 있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차이라고 지금 주장하나? 형님이랑은 뭐. 이 CB나 BW나 EB 결국은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투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그 주식 사지? 라는 옵션과 생각해보면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 똑같이 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맞춰도 됩니까 이 답을? 네. 아니 떨어져도 이거는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지. 부도만 안 남은. 그게 장점 아닙니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를테면 만 원이었다가 네. 작년 올해같이 힘든 장이었을 때 네. 7천 원까지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해당되는 세 분은 7천 원 갔다가 마음고생하셨다가 다시 이제 장이 회복하니까 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편안한 마음으로 파셔서 원금을 회복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자닌을 투자하신 김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리피싱이 돼 있기 때문에 42% 수익이 됩니다. 왜냐면 나는 만 원에 투자했지만 가격이 7천 원으로 조정됐으니까 네. 결국 만 원 가면 3천 원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42%의 수익이 생기시는 거고 주식을 투자한 두 분들은 그냥 원금입니다. 아, 다시 한 번요. 그럼 예를 들어 만 원이었는데 7천 원 떨어졌다 다시 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럼 김프로님은 만 원이었다가 7천 원 된 시점에 리피싱 됐죠. 리피싱이 돼 있으니까요. 이게 무조건 돼요? 아, 그럼 규정에 의해서 30% 리피싱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럼 애초에 발행 당시에 만 원이었는데 네.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쇼크가 와서 오! 보니까 며칠 만에 3천 원 빠져서 7천 원 딱 찍었잖아. 그때 리피싱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환이 아니라 저 전환가 조정이 된다니까 리픽싱이라고 그러지 그걸. 아, 그래서 나는 원래는 만 원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주가가 빠져놓으니까 아, 나 이제 7천 원의 권리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 원이 갔어요. 그러면 정프로 2%는 만 원 주고 샀다가 아 7천 원 갔다가 마음 아픈데 다시 만 원 회복해서 야 돈에 팔자 이렇게 됐는데 나는 42% 모은 거죠. 왜냐면 나는 원가가 7천 원에 돼 있기 때문에 만 원에 가서 나 전환합니다. 그럼 3천 원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내가 전환한 시점에 그 시점에 예를 들면 7천 원이 돼서 그거를 그렇게 30%를 나한테 더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떨어졌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보통 이제 리피싱 단위를 3개월 단위로 많이 네. 이제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네? 주가가 이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가격 조정이 한 번의 기회를 딱 그 3개월 되는 시점을 봅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평균 가격? 평균을 봅니까? 3개월 단위 시점에서 그러니까 한 달 가격을 봅니다. 한 달 평균 가격, 일주일 평균 가격, 종가 이렇게 해서 낮은 가격? 그 중에 이제 높은 가격. 높은 가격.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전환가보다 낮으면 최초 전환가보다 낮으면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모발행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제 1년 동안의 주가가 사실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가능성이 최근엔 더 많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이 빠졌다가 조정이 돼서 더 좋네요 여기는. 그래서 10이나 이런 거 BW 사잖아요. 진짜 주가 빠지기를 바라죠. 처음엔 빠졌다 다시 올라가면 더 그렇지. 30%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최고 좋잖아요. 그래서 만 원의 전환가인데 딱 3개월 지났는데 이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규정에. 그래서 1년 있었어요. 그랬더니 1년 딱 됐는데 2만 원 됐어.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면 만 원에 주식 산 사람은 100% 먹었죠. 네. 그죠? 이 사람은 7천 원이란 말이에요. 7천 원에 2만 원이니까 거의 200% 가까이. 200% 가까이 되는 거지. 야. 그러니까 빠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좀 갑자기 불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좀 너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유리하게 짜여진 판 아닙니까 이거? 이거의 단점은 있어요. 즉 주식 그래도 주식을 사시는 게 낫.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주식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CB나 BW보다. 제 성질이 너무 급하셔가지고 네. 주가에 바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주식이 여전히 맞으실 거고요. 아니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 주식이 맞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주식이 아니, 계속 올라가면 되니까. 1년까지는 전환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오늘 CB를 샀는데 네. 6개월 후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럼 휴지지. 근데 맞습니다. 주식 들고 있어도 휴지잖아요. 아니지 주식은 장중에 변화가 있으면 때릴 수가 있잖아. 로스컷이 바로 가능하잖아요. 네. 아. 풍문이 돌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내 주식 만 원에 샀는데 5천 원에서 막 부도 소리 나. 그러면 5천 원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이거 유동성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휴지 조각 빵원이 될 수가 있어. 잠깐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공모 펀드가 있다면서요. 적지만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소식이 들으면 팔 수 있는데 아 거기에는 워낙 많은 기업들이 그렇지. 다 들어있으니까 도대체 어떤 녀석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작게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1년 되는 시점에 내 전환가가 만 원이었는데 딱 보니까 만 천 원이야. 그럼 10%는 작은 건 아니지. 주식. 왜냐면 팔면 10% 먹으니까. 근데 이 전환을 신청하면 주식을 바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 네? 그럼 보세요. 나는 지금 만 원에 교환할 수, 전환 신청할 수가 있어. 근데 자, 만천 원이야. 그러니까 아, 10% 먹어야지 전환 딱 신청했어. 그러니까 2주 동안 묶여. 근데 악재 터졌어. 2주 후에 나와요? 2주 후에 신주 나오니까. 근데 2주 동안에 그 회사에 뭐 부도설이 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주가가 5천 원 돼버렸어. 그럼 나는 원가가 만 원인데 반토막 나버리는 수가 있지. 왜냐면 유동성이 제약이 있으니까 내가 대응을 못해요. 그런 것들을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그거 헤쳐나가려고 뭐래요? 공매도 돈을 빌려다가 또 아저 주식 빌려다가 공매를 쳐요. 헤지펀드들이 주로 그런 플레이어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전환가는 만 원인데 네. 지금 주가가 만천 원이면 그렇지. 전환 신청을 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야 만천 원에서 더 내려오지는 말아라 기도할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다가 만천 원에 먼저 팔고 그렇지. 맞습니다. 내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의 양 정도로 네. 팔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나중에 일주일 후에 내 주식이 나오면 갚으면 되니까 그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주라는 거는 이건 반토막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까 신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EB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EB는 구주기 때문에 교환하면 빨리 줘요. 당일날도 가능합니다. 당일날도 그 회사가 협조하면 당일날도 든다. 근데 신주는 발행 절차가 있잖아. 신주 발행 절차.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EB 할래, CB 할래. 그럼 뭘 하겠어요? 같은 조건이면 EB. 100% EB 하죠. 왜? 엑시트 할 때 민첩하게 빨리 한다는 게 왜냐면 10% 먹으면 전환 신청 못 합니다. 불안해서. 네, 딥 인더머니 상태여야지 돼요. 아까 그런 예를 공매를 활용하지 않으면. 네. 충분히 먹어야 지금 더블 나 있어 그러면 아야 2주 동안 뭘 일 있겠냐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거래량도 없고 조그만 주식이야. 그럼 30% 먹어도 불안하다고. 그렇죠. 이제 상하폭이 30%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제 많은 주분들이 스마트하게 바뀌어서 전환 신청이 들어간다. 결국 그날에는 주가가 빠지겠구나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전환 시청 시 들어가면 공시하죠? 네. 전환 시청했을 때 공시가 나가고 추가 상장일 공시 나가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대응을 하면 결국 스프레드가 다 녹을 수가 있습니다. 스퀴즈 당할 수가 있어요. 스퀴즈. 스퀴즈? 짠다고요? 하니까 내가 공시하는 순간 내 패는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안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어? 이거 뭐야? 신규 상장 좀 있으면 50만 주 되네? 그럼 팔아버렸어. 그럼 주가 빠졌을 거 아니야. 그 이 사람 뻥칠 수가 있지. 그럼 그때 이분이 공매도로 먼저 대응을 한다면 그 공매도는 언제쯤 시행하나요? 그러니까 전환 신청하기 전에. 아, 전에 이미 팔고. 이제 개인분들은 이제 추가 상장 3일 전에 공매도가 가능한데 너무 대응이 늦고요. 보통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PBS들한테 서비스를 받아서 그 전환 신청 전에도 주식 대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금융투자라고 해서 3조 이상 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하거든요. 3조 이상. 그들한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 대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 전환 시점 이전에도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인들한테는 관계 없고 해당되지는 않고요. 외국인 이제 기관 맞습니다. 펀드들에 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이 프로님하고 이제 정 프로님 펀드를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하셨는데 그 매제니 투자를 했고 주식이 한 50% 올랐는데 전환 시청하려면 한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매니저는 PBS에서 주식을 빌려서 수익을 확정하고 거기서 공매도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전환 시점에 주식을 전환한 다음에 상환합니다. 전환해서 받아서 그 공매도 메꾸면 되니까 맞습니다. 굳이 주가 올라갈 때 막 따라서 사지 않아도 된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환 시청 해가지고 주가가 나오면 굉장히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추가 상장인데도 주가가 안 빠진 경우가 많아요. 이미 팔았다 이거죠? 이미 예, 상황 종료입니다. 상황 종료되고 이제 사기 시작해. 맞습니다. 공매매 올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그때 빠지겠구나 하고 던질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래저래 주식해서 먹기가 힘드네. 아 그러네. 특히 소형주일수록.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아. 아, 그러네. 공매가 그렇게 많은 게 얘네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네네. 왜냐하면 스몰캡은 공매 주식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장사에 해당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공매 많은 거 보면 작은 주식은 많지 않고 큰 주식 일부의 하나입니다. 아, 스몰캡들은 공매가 적다는 건 어떤 이유로 그래요? 일단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거래량도 작고 빌릴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매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거기다가 공매 추진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왜냐하면 그 작은 주식은 뭐 단기 호재나 또 그 수급을 이용해서 공격을 받으면 완전 또 박살나는 거니까. 셔커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어차피 전환할 주식이 있으면, 네, 그럼 마음 놓고 공매할 수 있네요. 아, 그런 경우 맞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은 주로 어떤 회사를 노려서 투자를 하세요? 아, 노린다고 좀 그런가? 어떤 회사를 주로 이게 눈여겨 보시다가? 메자닌 투자 기관들은 다 비슷한데요. 네. 첫째도 둘째도 이제 안정성을 첫 번째로 망하지 보니까. 적어도 망하진 않을 회사. 그렇죠. 네. 아무리 주식이 많이 빠져도 원금은 받을 수 있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는 게 원금 확보. 그렇죠. 일단 그런 회사는 그냥 회사채 발행하지 굳이 그럼 왜 이런 좋은 조건으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요? 신용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안 됩니다. 즉 채권 투자자들이 망하지 않을 회사인데 망하지 않아도 등급이 안 좋으면 이를테면 트리플 B급 이하는 전체 회사채 시장 1%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요. 이상하다. 망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이 뭐냐면 신용 등급을 주는 신용 평가 회사에서 볼 때는 망할 수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늘상 주식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3년 전에도 저거 6천 원 하다가 2년 전에도 7천 원 하다가 이런 주식이면은 절대 안 망하는 회사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 크레딧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주식 매니저도 하고 채권 매니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을 하면서 주식을 한다는 게 뭐가 장점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익률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크레딧에 대한 주식쟁이 주식 투자자하고 다른 입장에서 봐요. 채권 매니저들은. 왜? 채권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코스닥에 그 아주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신용등급 기준으로 BB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거든. 그렇죠. 그거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주식을 잘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장된 회사인데도 상장돼서 그냥 유동성이 있을 뿐이지 그 기업 재무제표 보면은 절대 채권 사람은 절대 안 사지. 왜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회사들 가운데 그래도 신용이 좀 괜찮아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이런 회사들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렇습니다. 재무 구조를 네. 안 볼 수가 없고요. 네네. 결국 이제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종? 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피하는 업종들은 네.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입니까? 뭐 이제 바이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이오가 최고지 이런 여기 이런 거에는.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네. 안 위험한 게 아니라 부채를 안 해줘서 부채 비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해주니까요. 아, 못 빌려서. 그렇죠. 아무도 은행에서. 그래서 계속 제3자 배정으로 증자만 하는 거야. 그 제3자가 대부분 자기 친인척들일 경우도 많고. 아 상장 회사인데도 그래? 그럼요. 기관 투자가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이제 시대별로 이제 다른데 과거에 이제 뭐 해운, 선박, 아. 건설, 뭐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이 왜? 이제 자동차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실적이 힘들어지면서 1차 벤더, 2차 벤더들도 같이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금융권에 해당되는 은행에서 네.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여신을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경향이 최근에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메자닌 발행에 보시면 아마 상장사에 1, 2차 벤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 부분 메자닌 조달 많이 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슈가 생기거나 네.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피하는 경향이 최근에 많았었습니다. 대표님도 그쪽은 좀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네, 뭐 주식 격언에도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아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메자닌을 하면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해요? 바이오 같은 이제 진짜 하면 대박이고 잘못되면 쪽박 나는 그런 업의 특성이 있다. 근데 이런 걸 메자닌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빠요? 이제 바이오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이제 변동성이 심한 업종들이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면 너처럼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메자닌 투자하기가 적격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전원가가 조정돼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주식 변동성이 큰 업종에 있는 회사들이 메자닌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볼라틸리티니까 변동성이 큰 거일수록 부도만 안 나면 주식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이 온다. 맞습니다. 차트 보면 계속 박스에 있는 것, 이거 무슨 자산주라고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안 하는 게 낫겠네. 실제로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거래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이제 팔아도 못 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널뛰기를 해야 좋은 거구나. 맞습니다. 널뛰기를 해야 이제 전원가도 조정이 되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파는 물량을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거래량을 수반하니까. 맞습니다. 뭔가 좀 자금 조달이 되어서 임상시험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네네. 그런 회사가 SIB이나 BW 나오면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기반이 돼야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만약에 시가총액이 400억인데 메자닌 발행을 500억, 600억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행하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험하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천억이나 1조에 해당되는 회사가 300억, 400억 발행하는 거는 희석화도 적을 뿐더러 이를테면 주가가 폭락해서 공이 하나 빠졌다 가정하더라도 저희 거 상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어서 망하지만 않으면 바이오 회사는 돈이 발행하는 거 외에는 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환 발행이라고 하죠. 네. 추가 발행이 안 되면 그거 상환 못 해줘요. 돈 쓰는 데는 사실 네. 이제 고급 인력이고 망하지는 네. 않으나 네. 주가가 안 좋을 경우는 나는 돈 내놔 해야 될 텐데 그 돈을 이제 하려면 시가총액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다음에 또 나 같은 투자자한테 또 돈 10이나 BW 발행해서 모은 돈으로 날 줄 텐데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서라도 상환을 받을 수가 있을 기초 체력이 시가총액이 기반이 돼야 대출 됩니다. 대출 이빠이 받은 집에 전세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구나. 맞습니다. 여기 혹시 뭐 롤오버 이런 것도 있습니까? 1년 지났어요. 1년 지나서 이제 내가
행사해도 되는데 그냥 한 지금 별로 주가도 안 좋고 그래서 한 1년 더 두고 싶어요. 됩니까? 그게 보통 메자닌은 네. 만기 이전에 풋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네. 메자닌 투자했는데 만기가 5년입니다. 네. 근데 풋옵션이 2년부터 통상 있는데 그때마다 3개월마다 풋옵션 행사할 권리를 주는 조건들을 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년 지났는데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조금 기다려볼까? 그러면 3개월 단위로 계속 기다리다가 갑자기 적당한 시점에 맞습니다. 그래도 안 오르네 하면 6개월 지나서 집 사야 되는데 하면 이제 풋옵션 행사해서 회사할 수도 있고 난 여력이 있는데 좀 더 지켜보지 하면 5년까지 계속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에브리데이는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만 보통 3개월, 6개월, 1년 이렇습니다. 뭐 매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업무 지장, 업무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통상 3개월, 6개월, 1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풋옵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할래요 그랬는데 주가가 만 원이라서 에이 안 해 그랬는데 3월 30일 날 두 배 갔어. 잠깐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6월 1일 날 신청하세요. 그러면 6월 1일 날 다시 만 원이 되면 저는 못 하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통상 풋옵션 행사는 두 달 전에서 한 달 전에 미리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9월 20일이면 네. 그러니까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정도를 고민해보고 신청을 해라. 9월 20일 날 할지 예, 말지를. 돈을, 예, 돈을 상환을 받고 싶으면 두 달 전에서 한 달 전에 미리. 풋옵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풋옵션이라는 건 주식을 전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돈 내놔. 그렇지. 전환하는 네. 거죠. 네. 투자하신 이제 원금 달라고. 맞습니다. 2%이 내 돈 내놔라고 하시면 이제 그 해당되는. 그렇지. 그 회사도 돈을 준비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통상 두 달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풋옵션 행사 받으면 또 부랴부랴 우리 저 박지훈 대표 같은 분 불러가지고 야 다시 좀 발행 안 되냐? 그 발행해가지고 또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다음 세입자 구해야지. 그렇지. 맞습니다. 네, 그 시간을 얻으려고 두 달 전에 노티스 하라는 얘기겠지. 맞습니다.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뭐 이사 갈 때 그렇게 눌러 있는 사람 보내놓고 가는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 처음 들어갈 때 자기가 첫 투자이기를 되게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된 첫 번째 투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아, 그렇겠네. 상장사인 경우에 첫 번째 매잔인 하는 게 제일 안정성이 있겠네. 맞습니다. 뭐 이게 몇 번째냐 이거 보니까 12번째 했다 그러면 아 13번째 걸리겠네 이럴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이제 업계 분들은 똥차라고 표현한대요. 앞에 똥차가 세 개 있다라고 하면 그 똥차를 치우기 전까지 저는 이제 행사할 가능성이 네네.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가 첫 번째 이기를 가장 바라고 있죠. 부자 되면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하네요. 이름도 좀 좋고 메자닌? 메자닌. 뭔가 위서 보이고. 네. 아까 그 질문했던 건 주식 전환을 하는 신청도 3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아, 주식 전환은 3호 같은 경우 1년 후에 네.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아침에는 마음에 안 할래요 했다가 잠깐 오후에 할래요 그럴 수도 그럴 있다는 수도 거죠. 그렇죠. 근데 통상 이제 등록 발행이라고 해서 네. 계좌에 꽂혀 있는 메자닌 같은 경우는 10시 이전에 전화로 이제 지점 통해서 전환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2주에 주식으로 전환돼서 입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면 이제 우리 그 정프로가 KB증권에 계좌가 있잖아. 그러면 CB를 샀으면 KB증권에 등록 발행하면 KB증권에 주식처럼 잔고에 잡혀요. 네. 네? A 주식 전환사채 몇 다시 몇 1억 원어치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50% 올랐네. 그러면 10시 이전에 증권회사 지점에 전화해서 제 계좌에 있는 A 주식 저 전환사채 전환해 주세요. 그럼 그 대행을 증권회사가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일이 곧 있게 되기를 바라요. 뭘 네. 열심히 배워 뭐 이렇게. 아니 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부분 3호로 설명드린 건데 네. 사실 제가 입사하고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공모 발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자닌을 네. 그 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청약을 통해서 공모 투자한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최근에서야 이제 전체 발행의 90% 이상이 3호인데 과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누구나 다 청약 가능한 공모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기아차 그런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뭐 하이닉스도 있었고. 코롱도 있었고 뭐 아시아나도 그렇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두산그룹들이 이제 공모비트블리오라든지 공모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했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청약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모펀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네. 1년에 공모 신고서를 제출해서 공모 매자니를 발행한 경우는 누구나 다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수업하기 가장 좋은 아, 공모를 먼저 연습하고 맞습니다. 그게 수익률도 은행 이자율에 비할 바 없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바로 사모해서 저도 40% 먹을래요. 우리 물론... 그러자 1억은 없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친구가 없지는 않잖아. 그럼 친구 100명을 모아서 100만 원씩 내라고 한 후에 우리가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그 돈을 사모펀드에 넣자고요. 그렇죠. 그거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차명이잖아, 차명. 맞습니다. 아니 의제 증여야. 네. 어 그래요? 그렇지. 그렇겠네. 차명 아니면. 맞습니다. 명의 신탁 이슈도 있고요. 있고. 네.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언제 빌려줬어? 그러면 뭐 언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친구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차용증을 쓸 수 있겠지. 맞습니다. 대신 예를 들면 나 돈 빌렸을 뿐이지 이 수익에 대해서 네 거라는 보장이 어딘데. 아 나중에 친구한테는 그냥 내가 돈 원금만 돌려줄 수 있죠. 그렇지. 40% 먹더라도 원금만 네. 돌려줄 수 있다? 네네. 지금 친구가 아니지. 친구라니까요 친구. 원래 투자 전엔 친구였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어요. 네, 회수의 친구인지는 있고, 지켜보셔야 네. 됩니다. 2층 친구도 있고 1.5층도 있어요. 네. 아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아 매자니는 오늘 확실하게 제가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모자라는 거 없어요? 다 배운 거 맞아요? 나 아까 그거 이해 안 갔어. 뭐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세입자여야 된다. 네. 두 번째 세입, 세 번째 세입자일 경우에는 안 좋다. 그건 왜 그래요? 일단 앞에 그 전환될 물량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전환되지 않았으면 그걸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아 여전히 전환이 안 되고 같이 들어온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의 같은 세입자. 네 계속 눌러 있는 아, 거니까. 그거 맞. 그렇죠. 저희 입주에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가고 두 집 세 집 계속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뭐 아까 우리 박 대표께서 뭐. 그 채권 발행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자니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 대부분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사의 입장에서는 발행 조건을 비교할 수가 있겠지. 아까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들 뭐 요즘 두산중공업은 없어졌지 이름이 바뀌었겠지. 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전환권을 주는 대신 쿠폰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실제로 이 이자를 이자 부담에서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자유롭고 또 이게 전환권을 행사하면 증자의 효과가 있거든. 증자의 효과. 그러면 발행자의 입장에서 자본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거든. 물론 이제 기존 주주들이나 대주주들의 희석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부채 비율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발행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자본이 되니까. 그럼 자본 잉여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전환되는 순간 부채 비율이 내려가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네, 부채가 자본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는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제일 투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네네. 그거는 거기에 신주 인수권. 네. 그거는 일종의 딱지라면서요. 맞습니다. 어, 요거 갖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면 되고. 맞습니다. 아니면 행사 안 하면 되고. 그렇죠. 어 그런 거는 어디서 팝니까? 그거는 소액 투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모 발행했을 때 제가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린 그랬죠. 게 예. 그러면 이제 청약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을 예. 만드셔가지고 1억을 만드셔서 청약을 해서 100대1 경쟁률로 통하면 100만 원을 배정을 받습니다. 보통 예? 인기 예? 있는 이제 공모 같은 경우에는 아 요것만 따로 네 아 요거 투자하고 싶은 사람 따로 손 드세요 한 다음에 경쟁률을 네. 찢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페이지2가 공모 비트별로 이제 주관사를 통해서 진행했을 때 네. 누구나 다 청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때 청약하는 건 BW를 청약하는 건지 맞습니다. 워런트를 청약하는 건 아니지. 본드 워런트 그러니까 본드와 결합돼 있는 상태 거를 청약하는 건데 네. 지금 이 프로가 얘기하는 건 분리형 공모 분리되는 분리된다는 네네. 거니까 분리되는 그 분리돼서 상장시켜요. 그 워런트를 그냥 장내에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아, 청약을 하면 예. 싸지. 아주 싸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상장돼 있는 상태는 아주 비싸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있어서 옵션이라 네. 비싸게 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아. 사시면 싸게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손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어쨌든 이제 뭐 싸든 비싸든 간에 내가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워런트 살 수 그러네. 워런트 샀다가 공목 그 전환가보다 주가가 오르면 먹는 거고. 네네. 근데 전환가를 못 넘기면 휴지조각 그 워런트 거죠? 자체는 휴지조각이 되는 휴지 거죠. 그것도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대로 되겠지.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 거래는 되지. 참. 휴지 될 것 같은 거는 휴지 가격에 거래가 뭐 된다. 뭐 10원, 5원 이렇게 거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행사가가 1,000원인데 네. 주가가 300원, 200원 이러면 예. 워런트 가격이 뭐 10원, 20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들고 있다가 그 주가가 2,000원, 3,000원 가면 먹는 거죠. 네. 상장 돈도네. 워런트라는 게 기한부니까 영원히 워런트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까 신주 행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만기 채권과 같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5년 만기면 워런트도 만기가 5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싱싱한 워런트는 비쌀 텐데 만기에 수렴하면서 워런트의 밸류, 타임 밸류가 이제 훼손되겠지. 쭉 떨어지겠죠. 휴지 조각될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나. 그러나 대박 칠 가능성은 그게 제일 그 확률로는 높은 확률이 아니라. 뭐 투자금 대비 대박 가능성 그게 제일 높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대단한 손실 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매자닌을 해보겠다는 저 자세. 돈이 없지만 당신처럼 이런 월드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런 한 10만 원어치나 상장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현재 HTS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워런트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채권 상장돼 있고 워런트가 상장돼 있기 때문에 창을 보셔서 아, 이 회사는 내가 마음에 드는 회사였는데 적은 투자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워런트를 투자 지금도 가능은 하십니다. 여기 또 창구 가서 한번 업신여김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이게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사고팔고 살 수 있게 공모형으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하지만 사실 예전에 제도 바뀌기 전에는 요거 그 회장님 아드님 도련님 이런 분들한테만 몰아줬던 좋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이제 대박 나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 국회의원이 입법해서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리형이 사무. 그래서 상장사는 네, 현재는 불가하고 공모에 한해서만 분리가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적어도 뭐 원금 없어질 일은 없는 매자닌 매자닌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힘내. 왜 갑자기 아니, 부자들은 이렇게 다 가지고 가고 있었어. 매년 40%씩 그 장도 안 좋은데 40%씩 매년 갖고 가고 있었다고. 결국은 이게 내가 나와 함께 같이 나눴어야 될 거를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것 같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거기에 좀 약간의 박탈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할 때는 네. 공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공시만 보지 말고 앞뒤로 1년 앞 뒤로는 없지 공시는. 앞으로는 없지. 뒤로 쭉 해서 아 어떤 발행이 있었나를 꼭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며칠이야. 9월 20일 날 어떤 주식 코스닥 주식 5천만 원에 산다 이거예요. 그럼 뭐 누가 아, 좀 이렇게 사면 안 되고 딱 하면 공시 쭉 보시라고. 그러면 아 이게 뭐야. 거의 1년 전에 12 200억 발행했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저런 거 시청할 수 있네. 그러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리고 이게 인더머니 상태인지 물려있는 상태인지 이것도 보고 그죠. 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그 전환권 신청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려 안 하고 훅훅 산다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런 경우들 보면 나 진짜 복장 터지죠. 왜냐면 아니 지금 막 매물이 막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바치러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금 그래도 있는 분들은 아 이런 투자 방법 이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사람들은 아 이거 좀 피해가는 방법을 그렇지 공부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 한 거예요 방송을.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네네네. 이상하게 오늘 거래 폭증하네. 딱 쳐보니까 별게 없어. 증권회사도 보니까 키움 증권이야. 근데 뭐야 이게 보니까 며칠 전에 전환 신청해놨고 물량 쏟아지는. 그렇죠. 이렇게 정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까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PB사이언트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 네. 전환 전이지만 거래량 늘린 이유가 그렇게 해서 수익 확정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1년 전 거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10이나 BW가 찍은 회사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초기에도 아예 발행 전환 무렵이 아니라 네. 아예 초기에도 예를 들면 제가 10이나 BW를 투자를 할 계획이면 100억 정도의 투자를 할 계획이면 근데 내가 내 돈이 100억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 주머니에 200억이 더 있으면 100억 어너지 CB를 사놓고 그 다음 날부터 이 200억 원을 기반으로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후에 리픽싱 하러 그러니까 70% 리픽싱 하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후에 그리고 나서 리픽싱 되고 나면 다시 사요. 그러면 먼저 공매도 했다가 다시 샀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이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는 먹는 게 별로 없는데 이분은 10이나 BW를 미리 투자해 놨으니까 무조건 리픽싱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많이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매도 쳤다가 다시 사서 제자리로 만드는 짓은 보통 사람이라면 골빈 투자고 그런 걸 왜 해? 하는 건데 10이나 BW를 산 분들은 리픽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있고 그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주가 조작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치펀드들이 과거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상당 부분 뭐 금융감독원이나 에이 바보인가요? 정프로 투자하고 내가 공매도한 회수 그 다음번에 내가 투자하고 정프로가 공매도해주고 회수 내가 투자하고 리픽싱은 공매도 정프로가 시켜주고 정프로가 투자하면 리픽싱은 내가 투자 내가 시켜주면 그거를 증시용으로 통정 매매라고 해요. 그렇죠. 정을 통한다. 아, 친구잖아. 친구끼리 정을 통합니까? 그렇게 동성이? 그런 게 있겠네요. 과거에 이제 헤지펀드에 해당되는 외국계들이 그랬었고 지금도 하겠는데? 이 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보냐 해가지고 실제로 그 감독원이나 검찰에서 진행했었지만 그 외국계에서 실질적으로 형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걸 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었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CB나 BW가 발행되면 그 주식은 아래로 30%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네. 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으나 네네. 얼마 그럴 가능성이 뭐 비교적 높네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담 없이 공매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조작의 주가 조작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진짜 어렵다 오늘. 이거는 정프로가 이래버리니 뭐 제가 보니까 먹었어. 형님 말한 대로 그렇게 먹은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 정도 다 먹었어.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예전에 많이 쓰던 방법.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 대표님은. 아, 저희는 국내에서 그렇게 쓰는 방법은 어렵고요. 하여튼 뭘 알아야 우리도 피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피해야 될 저 입장에선 피해야 될 그리고 자산가 입장에선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투자 매자닌 오늘 한번 잘 공부를 했고요. 특히나 저는 이 세 가지 12, BW, EB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안 까먹고 아, 알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안 이상 된 거예요. 네. 자, 빨리 가서 친구 99명한테 빨리 전화하자. 항상 공시 뜬 거 1년 전 거 꼭 살펴봐서 이런 거 발행했는지 반드시 다 잡아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희에게 한쪽에선 투자 입장으로 한쪽에선 이거 잘 피해간 입장으로 설명 잘 해주신 우리 히스토리 투자자문의 박지훈 대표님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오늘 말씀 다 하셨죠? 빼놓은 거 없으시죠? 뭐 그렇습니다. 빼놓은 거 있으면 다음에 또 하세요. 예.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히스토리 투자자문의 박지훈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